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던 물과 엉큰 길을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심이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부터 이제 부활절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칠순, 육순 이렇게 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바로 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순 바로 40일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이전에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월 첫 주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지난 2월 17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부활의 주님을 또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의 시간을 갖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왜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라는 질문을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모습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돌아보며 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인생을 또 돌아보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십시다. 왜 죽음이 왔습니까?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왜 죽음이 왔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맞이하게 된 죽음, 또 오늘 저녁에도 우리 이재용 전도사님 장모님의 또 추모 예배 겸 천국 환송 예배가 또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소천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죽음이 왔습니까? 라는 말이 더 리얼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되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 죽음을 정말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또 장례 치르고 또 슬픔의 자리에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있으면서 지금까지 그런 많은 죽음들을 생각하면서 저희에게 평생 동안에 잊혀지지 않을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한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섬겼던 이전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 분은 이제 막 돌이 지난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둔 그런 젊은 부부였습니다. 달라스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지에 살고 있어서 아마 그동안에 교회를 나가고 싶었지만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결심하면서 이제 거리가 비록 멀더라도 이제 운전을 하며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나오자마자 몇 주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받았습니다. 또 구원받은 은혜 속에서 젊은 그룹들이 성경 공부하는 주일 성경 공부반에 함께 조인하셔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는 참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도 했습니다. 교회 등록한 지 불과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이 자매님이 충격적인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이 시댁에 시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리빙룸에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즐겁게 또 이렇게 부모님과 얘기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매가 갑자기 놀라면서 지금 돌이 막 지나서 걷기 시작한 이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디 있는가 싶어서 이 아이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곁에서 보이지 않아서 먼저 집안 안에서부터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 방을 다 뒤져봤습니다. 이 아이가 집 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뜻 서치는 예감이 있어서 이 어머니가 뒤뜰 문을 열고 급히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찾는데 그 어머니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미 돌이 갓 지난 그 아이가 그만 혼자 뒷문이 열린 뒷문으로 나아가서 그만 뒤뜰에 있는 수영장에 이 아이가 빠진 것입니다. 이미 시간이 꽤 지나서 이 아이의 시신이 수영장 물에 떠올란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를 벌써 건져내고 당황스럽게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이미 이 아이는 수영장에 빠져서 익사하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에 이 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하는 동안에 이 어린아이를 먼저 보내는 이 어머니가 정말 슬픔의 이 감정을 억누리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진행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어머니는 통곡을 하고 통곡을 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이 어머니가 절규하는 계속해서 외치는 바로 그 소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어린아이에게 이런 죽음이 왔습니까? 왜 우리 어린아이가 죽어야 합니까? 왜 납니까? 왜 우리 아입니까? 특별히 이 자매에게 이해되지 못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라고 교회까지 등록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은혜 속에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는데 내 아이가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바로 이 어린아이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는 절규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저도 목회자로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절규했던 그 목소리가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제 귓가에 항상 남아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죽음이 맞이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슬픔과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떠오르는 질문이 바로 왜 나에게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바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물어봐야 됩니다. 바로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바로 우리는 왜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라는 주제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대답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죽음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죽음이 왔습니까? 왜 여러분은 죽어야 합니까? 바로 이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될 것은 어떻게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바로 죽음이 왜 왔고 죽음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죽음이 왜 왔고 내가 이 죽음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바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마지막 죽음의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많이 지켜봅니다. 죽음을 지켜볼 때마다 사람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에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믿고 있고 바로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이 죽음 앞에 임종의 순간 속에 그 사람의 믿음과 죽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모든 것이 그 순간에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죽음이 이르기 전에 현재의 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임종의 순간을 보면서 그런 것을 확실히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죽음이 왔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확실히 있으십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에게 왜 죽음이 왔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성경은 얘기하기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를 범한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의 싹, 그 죄의 대가가 바로 무엇이냐? 사망, 죽음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당연히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는 죄라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죄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는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순종하지 않고 어기는 것, 그럼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교통수칙이 있습니다. 파란불에는 우리가 앞으로 직진할 수 있고 빨간불에는 모든 차들이 서야 합니다. 그것을 잘 지켜야만이 나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운전한 사람의 안전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란불에 분명히 가야 되고 빨간불에 서야 되지만 그것을 어기고 빨간불을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고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이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물건을 만들어낼 때 만든 사람은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바로 창조의 질서,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삶의 규칙, 바로 삶의 원리들이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돌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성경 통독, 신약 성경을 신명기를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창조의 원리,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아담 이래로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그 죄 때문에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삶, 영생을 소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처음으로 바로 법을 어김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된 사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함을 통해서 온 죽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죽음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 그냥 내 목숨이 죽는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죽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바로 구체적인 죽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로 죽음, 죄로 인하여, 바로 죄로 인하여 첫 번째로 어떤 죽음 우리에게 왔는가?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이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실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적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법을 어기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게 함으로 죄가 들어온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었은 적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서 바로 우리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고생하며 애쓰며 땀 흘리며 고통스럽게 고생하며 바로 일해야만이 우리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 그저 인간의 삶이 힘들구나 바로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생계를 위해서 땀 흘리며 애쓰며 살아가는 이 고통과 아픔이 무엇 때문에 왔다는 것이지요?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그 법을 어기는 것, 그 결과로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이렇게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때 고통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흙으로 돌아왔으니 하나님은 이제 네가 내 말에 법을 어기고 불순종했으니 그 결과로 네가 죽으리라. 그러면서 흙이니 흙으로 네가 돌아갈 것이니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았는데 이제 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통해 죄를 범함을 통해서 이제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목숨이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 대가로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만 죽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경은 또 다른 죽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죄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죄를 범하고 나니까 죄를 범한 인간이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를 먹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에 바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권연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고 그리고는 이제 그 안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룹이라는 천사를 그 가운데 두시고 두루 도는 불칼을 에덴 동산 둘레에 두셔서 그들이 다시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19절의 그 말씀 속에 23절의 말씀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성도 여러분, 내보내었다, 내보내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 저와 여러분 인간에게 포기한 것이 하나님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 즉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단절하셨다는 것이지.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영적인 죽음, 관계가 단절된 이 삶, 이것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비참한 사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이런 성경 말씀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 성전을 봉헌합니다. 일천제를 지내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는 솔로몬의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에 와서 가뭄이 올 때나 너희 인생 속에 어림이 올 때나 그럴 때에 이 성전에 와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듣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대충 한 300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왔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과 고난은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 이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와서 손을 들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할 때에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그 이유를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인간이 나이든 많은 사람들처럼 내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부르짖고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희들 인간처럼 나이가 많아서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해서 내가 너희들 기도에 응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모르시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와주실 능력이 부족해서 손이 짧아서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은혜 베푸시지 못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못하는 이유를 바로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무엇을 갈라놓았다고요? 사이를 갈라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너희 속에 죄악이 있다는 것이지. 그 죄악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사이, 세퍼레이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에 단절이 생겼다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럴 때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범죄함이 있을 때에 바로 그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세퍼레이션, 그 사이 관계의 단절, 은혜의 단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왜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게 합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내놓고 은밀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구하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 범죄함, 그 허물 속에서 드리는 그 예배, 우리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단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단절 속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저께 저희 장인어른 88 맞으시는 생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축하하고 같이 음식을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이제 또 교제하며 우리 장인어른 또 득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장인어른께 말씀드렸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8이신데 아직도 이렇게 이 한 해 동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오늘 생신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터지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힘들어도 여러분의 가족들, 가족이 함께 옆자리에 있는 것, 정말 가족이 곁에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막힌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애성과 우리의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건강도 내가 열심히 내 건강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셔야, 은혜로 지켜주셔야만이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다 필요한데 그 은혜를 가로막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니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그 관계를 단절하는 영적인 죽음, 그 죽음이 무엇으로 인하여 왔다는 것이지요? 죄로 인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또 다른 죽음이 있는데, 죄로 인한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성품이 부패하는 혼적인 죽음이 죄 때문에 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얘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짐승과 짐승을 만들 때에 육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로 만드셨지만 사람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육적인 혼적인 존재 외에 영적인 존재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상실한 마음, 깨어진 마음임, broken heart.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그래,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네가 주인에서 살고 싶어?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우리 부모들 어떻게 하십니까? 잔소리도 하고 해초리 들기도 하고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눈물로 붙들고 호소하고, 만약에 그런데도 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지 멋대로 살고 싶어 한다, 우리 부모님들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하죠? 포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네 인생 네가 살 건데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바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래,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버려 둔 거예요. 그 결과로 온 것이 바로 뭐라고요? 내버려 두니까 그들의 삶이 없다고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제 멋대로 살아가니 그 인간의 성품이 부패하여 온갖 죄악을 다 벌리면서 그 마음이 타락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혼적인 죽음이, 인간이 타락하는 것, 마음이 부패하는 것.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혼적인 죽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 경험하고 있는 비극적인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미 미국에서
결혼을 이야기할 때 남자와 여자 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지금 결혼에 대한 남자와 여자의 이 이야기조차도 법으로 하지 못하게 지금 막고 법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결혼이 성경적으로 남자와 여자라는 이 말을 목사가 설교단 위에서 외치면은 법적으로 이제는 문책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다 뭐의 문제라고요? 혼적인 죽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내버려 두니까 그 속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된 그 상태,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혼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팬데믹 상황 속에 1년 이상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중에 팬데믹 상황 1년을 정리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진행되고 있는가 다큐멘터리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팬데믹 상황이 이제 시작되고 나니까 미국 그로서리에서 사람들이요 휴지를 서로 사가가려고 그 마지막 남은 휴지 그 한 백을 들고 서로 가져가려고 미국 사람 두 사람이 그로서리에서 서로 다투고 당기고 실랑이하는 그 영상을 보여주더라.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휴지 하나 덮고 싸우는 이 모습들, 이것이 다 무엇으로 일하는 거예요? 휴지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이 죄로 인한 혼적인 죽음, 깨어진 마음, 타락한 마음, 이것이 휴지 한 장 놓고도 서로 가지려고 다투고 싸우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지. 지난 우리 며칠 전에 우리 텍사스 달라스 정말 30년 만에 싱글 디지스로 내려가던 한파를 겪었습니다. 여러 분들이 고통당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비즈니스 속에 또 수도관 파이프가 터지고 어려움 당한 분들 또 많이 계시죠. 여기저기 어려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결코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측하기를 지금 이 전염병 팬데믹이 지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거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주 핵폭탄 같은 팬데믹 상황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안에 또다시 올 거라고 예측하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힘든 일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한 혼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을 때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거예요. 지구의 환경이 우주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인간의 욕심으로 저질러 놓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열매를 겨두고 있는 혼적인 죽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훼손하는 인간의 죄의 문제.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 우리가 겪는 죽음, 육체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은혜가 막혀버리는 영적인 죽음, 이 세상이 인간의 마음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져서 온갖 죄악들, 생각지 못한 고통들, 죄악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우리는 바로 이 죄로 인한 이 죽음을 저와 여러분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혼적인 죽음을 경험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면서 그 가운데 아담과 이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바로 그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21절의 말씀,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한번 실험해 보았답니다. 부부가 에덴 동산으로 추정되는 그 지역에 가서 부부니까 그 숲속에 들어가서 옷을 다 벗고 아담과 이브처럼 나뭇가지로 앞을 가리워 보았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허리에 메고 앞을 가리워 보니까 낮에 뜨거운 햇빛이 쪼이니까 그 나뭇가지에 달려져 있던 그 잎이 햇빛을 받아서 30분이 지나고 나니까 나뭇가지에 그 잎이 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후에 또 나무의 가지를, 생가지를 꺾어서 또 엮어서 앞을 가루었습니다. 뜨거운 햇빛에 30분이 지나고 나니까 움직이니까 또 나무 잎이 다 떨어져 또 나무 가지를 꺾어서 또 치마를 이렇게 가리웠대. 그러면서 그 신학자가 이걸 실제로 경험해 보면서 아담과 이브의 가죽옷을 입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나뭇가지로 가리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 가죽옷을 입을 때에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그 가죽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잖아요. 짐승의 피흘림, 피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담과 이브를 심판하고 내쫓으시면서 바로 피흘린 짐승의 그 가죽으로 그 앞을 가리워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바로 독생자,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바로 피 흘리심을 통해 영원한 가죽옷으로 입혀주신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죽음을 넘어서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죽음의 죄값, 죄로 인해서 온 죽음의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죄값을 다 치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그 주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 믿음이 주님이 피 흘리신 것과 연합해서 바로 우리는 죄값을 다 치르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임종을 하고 장례식을 치르고 또 그래 할 때마다 저는 정말 이 마지막 성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합니다. 그 중에서 한 성도님의 가장 아름다운 바로 임종의 순간이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바로 임종의 순간에 연락이 와서 같이 임종 예배를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지켜보고 리빙룸에 이제 임종을 마지막하기 위해서 이제 누워계시고 숨은 계속해서 조금씩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 순간을 바라보며 임종을 바라보며 죽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마지막 이 땅 속의 임종 예배 살아있을 동안에 목숨 있을 동안에 예배를 드리고 다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그 영혼을 축복해주고 주님 품에 안아주옵소서
그러면서 모든 가족들이 잔잔한 찬송을 틀어놓고 30분 동안에 그 목숨이 끊어지는 임종의 순간들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숨이 가빠지는 거예요. 숨이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이 어떤 데서도 경험하지 못한 그 모습이 너무나도 경이로웠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바로 천국으로 옮겨가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것. 목숨이 끊어지면 육체적인 죽음이 오지 영혼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 영혼이 죽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순간. 그 순간을 지켜보는데 얼마나 경이로운지. 땅에 하관할 때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시오?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뭘까요? 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 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가 깨어나서 그 육체가 신비로운 육체, 지금과 다른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그때 영혼 육이 합쳐지면서 완전한 구원이 이제는 영화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완전한 구원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죽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는 이 땅 속에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영원히 살아갈 본향 천국으로 이사 가시는 것. 바로 그분의 마지막 그 순간 숨을 심하게 몰아쉬면서 30분 동안 지켜보는 그 순간이 경이로웠던 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이 생전에 죄로 인하여 온 죽음, 바로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이 이제는 그 순간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첫 호흡의 순간이 되는 것.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헐떡거림, 그것이 천국에서의 첫 호흡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웜업해 나가는, 준비해 나가는 마지막의 호흡, 그리고 그 순간에 천국의 첫 호흡을 떼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삶을 지켜보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그분의 마지막 임종이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왔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이 사순절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신 것, 내가 죄로 인하여 치러야 될 그 죽음의 대가를 주님이 치르시는 바로 그 시간이 사순절 이 기간이란 사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넘어서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분이 되시고 이제 이 땅 속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오직 나를 이렇게까지 구원해 주신, 영생을 주신 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88장 우리 찬송하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몸에서 만군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거기에 내가 서리라. 거기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거신 은혜에 소망에 다솔 주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거기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고 날 되어도 우주의 혼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거리라. 저 나의 반석이시니 거기에 내가 서리라. 거기에 내가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얼굴 힘입어 오 역시 바로 소리라. 저 나의 반석이시니 거기에 내가 소리라. 거기에 내가 이 시간 우리 반주의 쉰 동안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죽음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 마음에 깊이 새겨서야 그래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넘어서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속의 자유함을 그때서야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죽음이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 이 죄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바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절규하시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죽음, 그 대가를 주님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믿을 때 이제 죽음을 넘어서서 영생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저에게 그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세요. 죽음을 넘어서게 하여 주세요. 이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 속의 삶 속에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자유함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 앞에 누리며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결단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죽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죽음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것을 넘어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다 죽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 속에 그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누리며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의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이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몸처럼 살아가는 자들 주시오. 그러게 언젠가는 그 죽음이 갑자기 올 텐데 참으로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을 전가하며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영생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